이 기사 찾을 준비해봐. 무슨 차로 할까요? 묻는 차 말고 차 대기시키라고. 아, 차 대기시키라고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딸기 집의 여친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어디 나와 있나요? 저희 오늘 소사동 나와 있죠? 네, 부천의 소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소사동 아니고요. 소사역 도보거리, 소세울역 도보거리,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긴 그렇고 두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이번에 준공이 나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주차는 자주식 100% 이상 나와요. 그리고 집 구조도 괜찮고요. 또 앞에가 이면도로거든요. 도로를 끼고 있어서 평생 막힐 일 없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아파트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딸기 집.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전실에 올라왔습니다. 와, 전실이 폭이 미쳤다. 네, 폭이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 그 자녀 있으신 분들은 유모차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고요. 이 폭이 넓다 보니까 옆쪽으로 그거 뭐예요? 수납장? 네, 신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네, 수납장 같은 거 놓아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발장도 키높이 신발장 되어 있고요. 중간에 허리 뜨임 시공, 뜨임이 아니죠? 허리 절개 시공. 네. 네, 그리고 밑에 뜨임 시공까지 완벽한 모습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 옆에 있고요. 템버보드 느낌의 인테리어 들어가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거미줄을 쳐놨네요. 네. 투명만 있으면은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좀 포인트 디자인을 준 느낌입니다. 네. 들어와 보십시오.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 인테리어고요. 바닥은 최고급 강마루를 사용했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오른쪽이죠? 제 기준 오른쪽으로. 네, 중간방 있는데 중간방 먼저 볼게요. 오, 방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2.816 그리고 2.818 정사각형이네요. 근데 정사각형이 너무 좋은 게, 네, 이거 보이죠? 아, 붙박이장. 저는 딥인 줄 알았어요. 이거 붙박이장입니다. 어떻게 여는 건가요? 눌러서 여는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으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네. 아, 나 최첨단에 익숙하지가 않아. 네, 히든 형식으로 손잡이, 네, 없이 깔끔하게. 네,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그런 장이 있고요. 옆쪽으로 책상까지 딥이 되어 있네요. 책상, 네, 조금 옆쪽으로 빼면은 공간 충분할 것 같고, 요 정도 사이즈 책상,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싱글 침대인가요? 싱글 침대까지 들어가고도 공간 넉넉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쪽으로, 네, 수납장 하나 더 놔도 충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바로 안방이에요. 제일 큰 방이고 대장방입니다. 아, 맞은편에 안방이네요. 와, 넓다. 그죠? 오, 넓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3.385. 아까 저기도 3이었죠? 네. 3.530. 방 사이즈 좋죠? 진짜 좋다.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큰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넉넉한 모습이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뭐 침대 이렇게 돌려놓고, 저쪽으로 돌려놓고요. 한쪽으로 장 넣어도 충분하고요. 장을 이쪽으로 짜고 침대를 옆쪽으로 놓으셔도 무방한 사이즈입니다. 맞습니다. 부부 욕실 대로 볼게요. 부부 욕실은 샤워하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뭐 이거 뭐예요? 세면대랑 좌변기까지 딱 떨어지게 그냥 양치하시고 세면하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 샤워는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샤워는 메인 욕실에서 하세요. 네. 그리고 베란다입니다. 짜자잔. 오, 막힌 거 없는 베란다. 베란다 여기 말고 또 있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세탁수전이 설치되어 있나요? 이쪽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래기 놓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다음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걸로. 네. 그 베란다 공간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나가볼게요. 자, 지금 방 두 개 봤어요. 대장방이랑 중간방을 봤고요. 제 작은 방 보겠습니다. 네, 작은 제 작은 방은 주방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긴 아예 드레스룸으로 DP를 해주셨네요. 딱인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2.219, 2.587. 방 사이즈 적지 않은 사이즈라서 자녀가 두 분이신 경우에는 각 방마다 자녀 방으로 쓰시는데 무방하고요. 세 식구다. 그리고 방이 굳이 이 방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소품. 자,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옷 걸고 신발이랑
뭐예요? 가방까지. 가방까지. 네, 다 넣을 수 있게끔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겠고, 드레스룸 옆이니까 세탁실은 이쪽이네요. 아. 네, 이쪽으로 수전 빠져 있습니다.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와, 여기 팬트리 공간 있네요. 불필요한 짐들 이쪽에 다 때려 박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도. 아주 넓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탄성 코트 잘 되어 있어서 결로에 곰팡이 생길 일 없겠고요. 전혀 없다라는 거. 환기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환기창. 아예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게끔. 바람은 들어올 정도로만 열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필요한 짐들 창고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자리로 딱이네요.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지만. 역시 DP가 왜 저렇게 돼 있나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메인 욕실 좀 볼까요? 네, 메인 욕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짜자잔. 아, 넓어요. 여기는 길다기보다 폭이 넓다는 느낌의 집이네요. 아까 현관도 긴 거보다 폭이 넓었잖아요. 맞아요. 욕실 역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예뻐 보이는 거울 한번 키고요. 자, 이거 샤워 칸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 물 밖으로 튀는 거 예방하실 수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에 샤워기까지 수납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네. 젠다이 선반이랑 세면대, 좌변기까지 딱 떨어지게 갖춰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 스프레이건까지 있다는 거. 네, 청소 많이 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지금 냉장고 자리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넣으셔도 무방한 사이즈예요. 우리 집이 양문형 냉장고다 그러면은 그 양문형 냉장고 쓰셔도 두 대 넣으시면 되고요. 무선 옵션, 무선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대는 딱 한 세대, 대물로 나와 있는 세대예요. 분양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췄기 때문에 이거 못 드린대요. 맞아요. 그 거품을 다 뺐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런 거품 다 빼고 그냥 분양가를 확 낮춰서 이거 못 드린대요. 근데 만약에 낮췄어요. 갖고 싶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쫄라보니까? 제가 사드리는 거 아니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 여기 건축주분을 알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요 정도는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네. 이거는 다른 채널 말고 우리 딱이 집 여친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딴 데는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물어보십시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깊은 수영도 가능하겠어요. 네, 수영도 가능한. 네. 이거 뭔가요? 나 요새 단어가 요새 생각이 안 납니다. 싱크볼이 굉장히 깊다. 네, 싱크볼 굉장히 깊은 싱크볼 있고요. 가스레인지입니다. 저는 사실 가스레인지 좋아해요. 물론 일산화탄소 때문에 건강에 안 좋기는 하지만 가스레인지 싫으면 딴 거 쓰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가스레인지 있는 현장에 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 공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스레인지 있는 게 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탁입니다. 밑에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리 넣을 수 있게 공간 확보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식탁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예쁜 식탁 쓰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쪽에도 공간에 활용할 수 있게 상부장, 하부장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말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길게 한 것 같으니 얼른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아, 뭐 옵션이 있으니까. 네, 거실 사이즈 맞겠죠? 미쳤습니다. 와, 거실 사이즈 이거 어쩔 겁니까? 진짜 거실 진짜 넓습니다. 4.150. 와, 거실 사이즈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이 소파가 몇 인용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6인용 넘게 이거 TV에 그 부잣집 사모님 집에 있는 그 소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이 기사 차 좀 준비해봐. 무슨 차랄까요? 먹는 차 말고 차 대기시키라고. 아, 차 대기시키라고요? 네. 네, 이거 진짜 고급진 소파가 있는데 이거는 안 주는 소파입니다. 네. 아, 요거는 DP용. 네, DP용 소파가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타일도 마블링 모양의 타일이에요. 고급스럽습니다. 네. 진짜. 마블링 모양의 타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천정 볼게요. 천정은 우무령 시공되어 있고 옆으로 간접등 쫙 예쁘게 넣어줬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아까 안방이랑 그 다음에 거실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 소개는 다 끝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집의 분양가 그래서 얼마니? 얼마냐? 여기는 정말로 소세울역, 소사역 두 역을 다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앞에 소사초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예요. 그리고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평생 막힐 일이 없는 정말 완벽한 집인데요. 이 집의 분양가 원래 높아요. 이런 좋은 위치에 싸게 팔 수
수 없잖아요. 건축주 손해보고 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거품 뺐다고 하더라도. 근데 빨리빨리 연락 주시면은 정말 싸게 한 세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분양가는 온라인 공개가 정확하게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손가락으로 좀 알려라라도 주시죠. 그럴까요? 손가락으로? 네. 네. 4,000원이요? 4,000원? 4만원이요? 아, 4만원이요? 네. 아, 네. 그 정도 된다라는 거. 네, 4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분양가를 원체 많이 떨어뜨려서 이 집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옵션은 아쉽게도 빠져 있어요. 하지만 집만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고 계약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해볼 터이니 빠르게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딱이 집의 여친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현장에서 정말 완벽한 분양가를 갖춘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